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게 그 이 도서정가제를 문체부 민간 협의체가 이제 운영이 되고 이제 합의에까지 왔는데 그걸 이제 뭐 문체부가 이제 정확하게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그 내용은요. 그런데 이 문체부가 그동안에 민간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출판업계에서 나오면서 출판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 사수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방, 동네 책방 네트워크에서도 지역 서점들, 작은 서점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도서정가제를 사수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에 그 작은 책, 동네 책방 네트워크 조진석 사무국장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인터뷰를 하시느라 네,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조진석 사무국장님과는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책방 동네 서점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락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정유TV. 정윤희 대표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정유TV입니다. 네. 정윤희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극찬에도 고생 많으신데 제가 네. 미리 연락드리고 네네.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고 네네. 예, 자문도 구했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아, 연락 아닙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정유TV에서 이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어제 그 도서정가제 합의안 이행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문체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셨잖아요.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동네 책방 네트워크, 그러니까 동네, 네. 예, 동네 책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네.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자 이런 입장들도 있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를 지키기 위한 이제 그런 역할들 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간략하게 얘기 드리자면요. 네. 도서정가제는 도서정가제답게. 네. 도서가 정한 가격이 다른 상품과 다르게 여기는 매겨져 있다라는 거죠. 정해진 그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그 이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만약에 이제 청년층에 네. 어떻게 보면 독서를 좀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그 도서의 정가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은 청년층에 대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도서를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라는 형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네. 도서정가제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0% 할인에 5% 적립에 그리고 무료 배송까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거는 현재의 온라인 서점 다량을 구매해서 싼 공급률,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측에 너무나 유리하게 된 제도인 거죠. 네네. 그것을 동네 책방들이 10% 할인에 5% 적립과 무료 배송이라는 그 세 가지를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동네 책방들이 그걸 하겠다고 하는 순간 동네 책방들은 책은 부수적인 게 되고 다른 이제 잡화라든지 아니면 음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네. 공간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도서를 더 많이 팔고 더 다양하게 팔고 더 제대로 팔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는 도서에 정해진 그 가격대로 판매하는 것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서점이 책을 팔아서 서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책보다는 음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굿즈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서점을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점이 서점답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지금 그 청와대와 문체부 규탄 성명서를 보면은 출판 문화계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도서정가제 합의안 이행을 거부하는 그런 청와대와 문체부 규탄을 하고 도서정가제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민간 협의체 합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오해가 네. 없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속한 전국 동네 책방 네트워크는 민간 협의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왜요? 그 민간 협의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이고, 네네.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안에 대해서, 그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동네 책방들이 의견을 필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속에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보완과 강화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는 경제상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10% 할인이라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고, 또 세책인데, 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채 중고책의 매장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그 조항은 국내 책방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도서정가제, 현재의 도서정가제의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5%의 경제상의 이익이라는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어떤 지자체는 경제상의 이익 5%를 받는 것을, 그 지역의 도서관에서 경제상의 이익을 받는 것을 성과로 삼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않으면 왜 받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비해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도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도서는 정가로 다 구매하도록 한다. 이런 지자체도 있고, 또10% 할인만 하는 지자체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제 내에서도 10% 할인과 5% 적립, 특히 5% 경제상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을 줄이고, 공공구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도서 정가를 지키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또 도서 정가를 지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10% 할인이라든지 5% 경제상의 이익이 줄게 되면 도서 구매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들의 도서 구입 예산 늘리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로서는 마이너스 정책만, 그러니까 도서관 입장으로서 볼 때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 더,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속에서 더 많은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그렇지 않은 제도로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 그러니까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독자들이 도서를 요구하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가 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도서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서관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하려면 오히려 예산도 늘려야 같이 가야 된다. 예산을 늘린 문제와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 2014년에 한번 이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의 자리가 있었고, 또 2017년에도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의 자리가 있었고, 그렇죠. 2020년에도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논의 자리가 있는데, 한 번도 도서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민관협의회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한 번도 서명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민간협의회가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운영을 못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또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이
이 안이 과연 이제 그뭐 저는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게 공개된 채 또는 이제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된 채 논의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만약에 그 문체부가 이 주관한 민관 협의체란 말이에요. 근데 민관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놓고 문체부가 주관한 민관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문체부가 또 나서가지고 다른 여론을 들어보겠다든지 아니면 국민청원에 대해서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의 테이블부터 그렇게 운영을, 그러니까 협의 테이블에 누구를 이제 그 협의 의원으로 선임할지, 그리고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이제 도출해 낼지, 결과를 어떻게 또 알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지. 이미 6차례나 작년부터,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진행해 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의된 것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논의를 할 사람들을, 새로운 행위자들을 찾고 얘기를 듣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대표님은 그 책방 이음, 해화동에 있는 책방 이음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면서 지금 동네 책방 네트워크 사무국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전국 동네 책방 네트워크여서, 그러니까 DMZ, DMZ부터 파주 지역에 있는 DMZ부터 서귀포에 있는 서점까지 저희 전국 동네 책방 네트워크에 100곳 남짓한 서점들이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아, 100곳 정도요. 그러면은 지금 동네 책방 네트워크에 도서정까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현행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에요? 아니면은 이 도서정까지 더 강화하자는 입장이십니까? 그거는 명확한 입장입니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데 더 불완전한 제도로 가는 것에는 절대 반대한다. 현행 제도에서 도서정가제가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이 민관협의체에는 왜못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민간협의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 것은, 그리고 민간협의체에 합의사항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네 가지라는 것은 8월 7일 날, 8월 2020년 8월 7일 날 대한출협 강당에서 있었던 대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책문화 생태계 중요한 그런 주체신데,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독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작가, 그 다음에 출판사. 저희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독자들이 돈을 내고 책을 사야 되는데 그 제도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제도가 독자와 저자와 그리고 이제 출판사와 서점이 같이 살수 있는 제도인지 계속해서 설명하는 작업을, 또 독자들과 같이 토론할 거리가 있으면 토론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일방적인 주장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라고 해서 생계가 걸려져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전한다거나, 저희의 그 주장만 진리라고 주장할 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좀 독자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시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은 조정을 하고,
그리고 반대의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토론을 할 의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래요.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의견 듣고요. 네, 네네. 다음에, 네, 정유TV 나오셔서, 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정윤희 TV 쪽에서, 네. 정윤희 님께서 정윤희 TV에서 이렇게 이제 전화상으로 네. 인터뷰를 청해주신 것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실제 네. 스튜디오에서 네. 얼굴을 대면서 마스크를 쓰고 안전을 유의하면서 더 뜨거운 토론을 할수 있도록 네. 불러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출판물 독자님들도 파이팅 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